자, 갑니다. 액션. 왜 연기를 하시나요? 왜 연기를 하나? 아, 이 질문은 진짜 수백 번을 듣고 수만 번을 생각해도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. 일단 즐겁지. 뭔가 힘들어도 내가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가 일단 연기인 거고, 나는 어렸을 때 원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. 근데 이 연기를 통해서 많은 직업군의 배역을 맡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지식을 좀 습득하게 되더라고. 그래서 그 배우는 배우다라는 말 있잖아. 그래서 배우는 게 내 삶의 모토가 좀 된 것 같아. 그래서 아직까지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? 연기할 때 제일 즐거운 순간? 즐거운 순간? 그냥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아. 신기하고 그거를 해냈을 때 되게 그 쾌감은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? 그런 게 좀 그거를 한 번 더 하는데, 내가 나오는 다른 사람의 나를 TV 속에서 보는 거냐 아니면 무언가의 속에서 본다는 그거를 조금 더 넣어볼까? 뭔가 내가 다시 아니 아까 그걸로 쓸게.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좀 미래가 됐다 생각하고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 송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.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. 저도 독립영화, 단편영화를 많이 찍으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, 근데 즐거웠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말 있잖아요. 존버가 승리한다.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끝까지 제 신념을 갖고 걸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상까지 먹고, 물론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네.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, 초심 잃지 않고 더 발전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과거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? 송현아, 너가 그 시기에는 정말 많은 말들이 있고 너를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날 거야. 그러면 너무 그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너의 그 초심을 지켜. 그냥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. 그것만 생각하고 정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너는 너를 사랑해. 오케이. 네. 끝. 아니, 하나 더 가자. 그러니까 약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아직 안 끝났죠. 네. 그러니까 너를 소개하는 딱 땡땡땡 배우 송현입니다. 이거를 땡땡땡을 뭐 다양하게, 아니면 매력 있는 배우 송현입니다. 아니면은 재치 있는 배우 송현입니다. 이게 꼭 재치, 매력, 뭐 이쁜, 귀여운, 재밌는 뭐 이게 아니어도 돼. 그냥 솜사탕 같은 배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, 그냥 너가 그냥 떠오르는 그냥 딱 그 한마디. 떠오르는 배우 누구입니다. 약간 이런 느낌? 봅시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펙트럼 같은 배우 송현입니다. 스펙트럼 이거 아니야? 띠띠띠띠띠띠 이거 아니야? 이거 스펙트럼. 아, 오케이.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문 닫을게요.